서산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운행 차질이 우려됩니다.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가 2급 전염병인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밀접 접촉한 학생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석유화학 4개 기업이 최근 4년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9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 검증위원회는 투자 내용을 검토하고 시설 개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직원들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버스 운행 중단까지도 우려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서산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의 운전기사들입니다. 이곳 직원 140여 명은 월급 두 달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겨우 한 달치를 받았습니다. 4대 보험료는 지난 1월부터 체납됐고 퇴직연금과 연차수당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밀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10월 중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생활고를 토로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신용이 불량됐죠. 대출이 안 되니까. 신용 집 살 때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임금 체불이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일부 직원들은 회사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10년, 20년 된 사람들 퇴직금 하나도 잘못하면 못 받는다는 게 저희도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고 발 뻗고 있을 수는 없었고. 서령버스의 경영난은 심각합니다. 각종 세금과 물품 대금까지 합치면 미지급된 금액만 41억 원. 2년 전 사옥을 이전하면서 진 빚도 13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가 서산시의 지원금 부족 탓이라며 추가 지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원가 대비해서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70%밖에 지급이 안 돼서 이게 누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서산시는 해마다 지원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42억 원을 포함해 총 94억 7천여만 원. 최근 5년 새 2.6배나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는 추경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직원 급여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3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완료한 상태고 서령버스에서도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시민의 혈세를 지금 서령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을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서산시는 서령버스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복 노선을 줄이는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입니다.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의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교권 침해 심의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 대상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모두 3명입니다. 영상 속에는 수업 시간에 여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뒤 교사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 한 직원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결핵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한 동료와 학생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한다는 가정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성 전염병으로 국가 2급 전염병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내 석유, 화학 4개 기업이 최근 4년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9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과 안전환경투자합동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안전환경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해 5년간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후시설 교체와 환경설비 설치, 보수 등에 모두 9,25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 해남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육고기 가공 분야에 뛰어든 20대 여성 농업인을 만나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양돈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5살의 최진 씨.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육고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겁니다.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직접 키운 돼지, 본인의 돼지로 가공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아버지도 같이 가지게 되었고요. 소품이나 제품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제가 제 제품 직접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도 해보자라고 해서. 공장에선 수제 햄과 소시지는 물론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개발한 제품은 돼지 오겹살을 통째로 구운 이탈리아 요리 포르케타. 고기를 직접 일일이 손으로 말아서 풀리지 않도록 한 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오븐에 구워내는 게 관건입니다.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만드시기에는 조금 가정에서 힘든 제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수제 가공품을 만드는데 저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르게타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해서. 전체 공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은 바로 고기의 맛과 색을 결정하는 염지 작업입니다. 화학 첨가물 대신 유기농 재료만 쓰는데 직접 주사기로 주입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선 직접 키운 돼지를 가공하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한 것도 강점입니다. 최 씨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원 정도. 앞으로는 점차 가공 규모를 늘려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꿈도 품고 있습니다. 저희 육가공품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집, 앞으로는 수출 시장도 이렇게 진입을 해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질 좋은 고기를 만들겠다는 경영 철학 때문에 기계보단 사람의 손을 더 고집하고 있는 청년 농부. 고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해야 할 도 집행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월급 격인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지자체마다 다른 월정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충남의 경우 의정비는 한 사람당 월 493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데요. 도는 2026년까지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조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0명 이내로 꾸려지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정액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는 도의회에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인데요. 도의원들은 의정비가 4년 만에 한 번씩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전날 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의원은 보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 중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지 않겠냐면서 심의회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추석 연휴 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9월 1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센터 황은하 센터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센터장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에 수산물 소비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특별 조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특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져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조사는 도내 7개 수산물 위판 시설의 오징어 꽃게 참돔 등 제철 및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조사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 요드, 세심 등 방사능 관련 조사 항목을 분석하고 그 결과는 도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을 위해 연구소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도 좀 들려주실까요? 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39억 원을 들여 43종 99대의 검사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부터 조사 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충남 영근의 어획 및 연안 내륙 양식 수산물 등 36개 품종 157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하였는데 50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보다 면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품종 및 물량을 확대하는 등 생산 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센터 황은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